아이 또 키면 이제 아씨 또 어? 기다려봐. 또 켜도 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형 우리 또 쌀별단 한 명 더 있잖아. 이거 형 올리는 건가? 올릴 수 있어? 여기 나왔다. 아 이게 다다. 뭐야? 뭐 해야 되는 거야? 백현이야? 백현이도 같이 하는 거야? 이거 원래 그럼 이게 이렇게 나뉘어?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게 나뉘어? 네 반 나뉘어 형. 자 그럼 내가 너한테 해볼게. 아 우리는 그게 걸리겠다 마이크가. 잠깐만 잠깐 참여 요청. 요청 보내. 아 형 왔네? 안 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받기만 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나 모르겠네. 봐봐. 아 여기 초대 있다. 여기 아,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예스 이게 된다고? 다시 올 거니. 아니 꺼니에서 가슴에 걸으라고. 성훈아 가슴에 걸으면 안 된다는데 어떡해. 엎드려 뻗쳐 왜 했어. 아 잠깐만 다시 올 거니 이렇게 어떻게 다시 올 거니. 맞아 다시 올 거니 이게 맞잖아요. 그게 맞지. 어 아니 백현도 맞지. 올 거니. 아 근데 좀 많이 빠진다. 많이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게 저 소리 아니야? 그치. 백현이 형 약간 흉성이 좀 더 많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난 쩔은 목소리가 좀 더 원하는 거지. 형 그 길에 열창 하는 거 봤어요? 저 형? 어, 나 사랑 이딴 거 부르는 거만 봤어. 아 진짜? 그럼 그딴 거 보고 있어요. 나 안경도 일부러 썼어. 아, 오케이. 아니 그 길에 보는 거 봤어야지 부르는 거. 근데 내 얼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너도 술 먹은 거 아니야? 형 술 먹었어요? 아니요 아니. 어, 내 얼굴 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올려요? 그게 다야. 다 그렇게. 어. 아니 형 우리 레슨하고 있는데. 형 나도 레슨 해줘야 판별이야. 형 백현이 레슨 한번 해줘. 와 놀러와. 아 지금 해줘 지금. 아 지금. 나 근데 방금 갔다 왔어요 형. 그러니까 너 지금 목이 풀려있는데? 목이 풀려있네. 하고 왔어. 너는 나빠서 끝까지 못 됐어. 내 맘 떠난 것도 모른 채 나만 사랑했잖아. 안 돼. 이렇게 하죠. 어, 잘하는데. 오, 얘 진심이야. 그러네. 한별이 형이랑 길이 되게 비슷해졌다. 제가 더 잘하려고요. 근데 아니 형 맨날 레슨하러 가니까 형은 나 뭐 해야지. 그러니까 형 한번 가요. 한번 뭐 한번 하나 가야죠 형님. 아니야. 뭐 했어? 뭐 연습했어? 뭐 했어요? 오늘 흉성. 어퍼하고. 아, 요새 목이 안 좋아. 목이 제가 너무 안 좋아서 요즘에 다시 기초하고 있어요. 아 형. 아 그래. 아 형 잘못된 발성 했구나. 얘가 막 내가 제가 피곤해갖고. 1월 1일 날 디톡스를 한번 했는데 그것 때문에 탈수와가지고. 아 근데 형 진짜 너무 바빴잖아. 그러니까 그래 형님. 성훈이도 맨날 보자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못 보니까. 이거 언택트로 보네? 그래 언택트로 봐야지 뭐. 아니 원래 봐야 돼.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야. 나는 그것도 있고 나는 맨날 형 멀리서 보니까 놀이공원도 그거 너무 노래도 좋고 목소리. 그게 왜 좋은 줄 알아? 형이 드랙 봤어? 그게 맞지. 아니 그것도 있고 아무튼 형 운동도 해야죠 이제는. 뭐야 다이어트 하는 거야 성훈아? 했어요 저. 형 연락 형 야 이씨 야 너네 둘이 안 부르시고 말 거면 전화로 해. 아니 그게 아니고 노래하자고. 빨리 노래 어 아 보여줘요. 어떤 거 할까요 형?
나는 아니 백현아 성훈이가 그 길에 이제 빠졌어. 아 너무 느리게 빠졌다. 그러니까 아 늦었어. 근데 빠져가지고 어제 대기실에서 연습을 했는데 내가 형한테 얘기했잖아요. 대기실에서 부르고 있다고. 아 좋더라 그거 이거 형. 남자 때문에 이 노래가 좀 비슷하던데. 내가 아니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건 근데 괜찮아. 그 길에는 한별이 형이 이제 그 결혼식 때 아, 불렀던 게 직관했지. 직관했어? 결혼식 와가지고. 신랑이 신부한테 불러주는 그 길에.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은 남자의 마지막 마지막 외침이라니까. 몇 시? 형, 그러면 형, 그 길에 형, 건반 칠까요? 뭐 내가 부르라고? 어떻게, 그럼 누가 불러? 아니 그거 본인이 불러. 나는 지금 목이 끝났어. 알았어, 그럼 아, 다 했어? 한별이랑 부를까? 야, 백현아 한번 와, 놀러 와. 갈게요, 형. 너 진짜로. 너무 홍대만 가는 거 아니야? 가야 되는데 내가 헷갈릴까 봐 그래요, 형. 아, 그건 맞아. 네. 원래 하던 대로 가는 게 맞아. 나온다, 몇 개냐, 나온다! 멀리 나랑 둘이 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한것 같은데? 정훈아, 네, 형.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게 아니고 형이랑 같이 하고 싶다고요. 좋다, 정훈아 근데 좋다. 잘하지? 네. 딱 그니까. 뭔가 한별이 형이랑 나랑 그 중간에 있는 느낌이야. 나는 조금 이제 흉성이니까 맞아, 형성 있고 한별이랑 완전 위에 있잖아. 딱 중간이야 너.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거지. 너가 정해. 좋은 걸로 정해야지. 아, 야, 지금 선택해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이제 와닿는 거는 이제 그거야. 흉성이 조금 섞인 게 원래 그게 대중들은 좀 맞지. 더 와닿고 한별음은 완전 이제 하이로 이제 아니야, 길을 근데 한별이 형도 이제 흉성으로 좀 나는 이제 많이 가고 있지. 가고 그러니까 있잖아. 성훈이가 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흉성으로 가고 있지. 에이, 내가 좀 목이라 했어요. 야, 왜 이렇게 웃냐? 형도 아 뭐야 공감했던 거야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성훈이스러운 말을 해서. 성훈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형한테 물어요. 형, 인스타 라이브 노래하는 거 봤는데, 저보단 아니던데요? 형, 연습 더 해야 되겠어? 이거 하던데. 아, 그걸 기억하네? 그때 침대 위에서? 맞아. 아, 너무 막 부르더라, 그거. 그거 나 봤지. 그거 봤지. 너무 막 그, 부르던데? 코트 접는 그 침대 그 라이브? 너무 지르던데? 근데, 그게 약간 또 스타일이 있지. 근데 나는 백현이 형, 나는 옛날에 나 처음에 데뷔했을 때 너무 영광스럽게도 백현과 목소리가 비슷하다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나그 얘기를 되게 듣고 너무 너무 좋았거든. 근데 그리고 나서 백현이 형 알기 전부터 자꾸 나보러 백현이 형 같다는 거야. 근데 고마워. 나 감사했어. 그 카이가 그러지 않았어? 카이도 그러고 백현이 형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뜻으로. 근데 나는 너무 형, 내가 항상 존경하는 형이니까. 아니. 왜냐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뭐 게임이랑 이런 건데, 게임도 나보다 잘하지. 뭐다 잘해. 나보다 다 잘하니까, 너무 내가 그거야.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어. 다 나보다 잘하니까. 근데 성훈이가 원래 음역이 높지 않아요? 높아. 엄청 높아. 얘 나보다 높은 것 같아. 그죠? 성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잖아. 너랑 나는 약간 노래 약간 진심이잖아. 그렇죠. 얘 약간 반심이거든. 성훈아. 형, 그, 맞아요, 형. 왜냐면 얘 잘하는 게 많아갖고 아직 그게 반심이야. 아니고 나는 그거야, 형. 아직 반심이긴 해. 왜냐면 그냥 막 재밌게 즐기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뇌에 한번 빠진다. 네, 솔직히 말하면 고뇌에 빠진 적 너무 많아요. 아, 그래. 그치. 근데 뭐지? 아무튼 놀이공원 그거는 너무 너무 좋던데 그거? 이거 뭐 디렉터가 다 했지 뭐. 아형 무슨 짜
아, 뭐 자꾸 형 지대기 형이 지력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놀이공원 백현이 형 1시간 반 만에 끝냈거든. 1시간 반 만에 끝냈어요? 4시간. 나 6시간, 6시간, 6시간 걸려 얘. 나 6시간 해. 진짜로? 왜냐면 와. 내 한별 형이 아. 날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오래 해요. 욕심이 많지. 욕심이 많아서. 결국에는 아까 한 게 좋은데 10번 더 불렀어. 그 10번 다 날라가. 그래. 그 원래 그렇다니까. 처음 부른 느낌 그대로가 좋아. 그게 맞지. 그게 맞지. 그게 그러니까. 맞지. 퇴근도 빨리 하고. 피아노? 아, 응? 피아노? 퇴근도 빨리 하고. 빨리 하고. 그렇지. 아, 한별이 나랑 금방 해. 어유 오늘도 금방 끝났네 이러면서. 아, 근데 아 형 노래하는 거 들어야 되는데 아. 형이 거기 가서 불러줄게. 어 진짜로 형 언제 와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다음에 성훈이 안 올 때 한번 와서 네. 같이. 좋아요 형. 그러니까 안 올 때는 나는 그렇게 들었어. 안 올 때라는 게 그러니까 뭐가 있는 줄 알았네? 아니지. 없지. 예, 뭐 없지. 에이, 괜히 안 부르는 거니까 나는 끝까지 붙어서 예, 같이 있을 거야. 나눠져 있는 건가? 나눠져 있어요, 형 여기. 형 요새 즐겨 듣는 노래 뭐예요, 형님? 나 요즘 팝송 많이 들어. 아, 팝송 어떤 팝송? 아, 임창정 선배님의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 형 그 노래 그 노래 야 좋은 팝송이지. 팝송 형 그 노래 알아요? 그러구나. 아 그거 엄청 높은 거 아니야? 맞아요. 연습하다 또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연습은 안 해요 형. 듣기만. 그러면 궁금한 거는 형 그럼 요새는 제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연습하는 게 뭐예요 형? 나는 진짜 노래밖에 없어. 노래 발성. 그러니까. 발성? 그 일단은 나는 내 구조상 한별이 형처럼 될 수 없어. 아 그치. 갖고 있는 게 다르니까. 갖고 있는 악기가 다르고 될 수 있어도 한별이 형처럼 저렇게 섬세한 느낌이 안 나. 아 아닌데. 난 될 수 있다 보는데. 근데 형도 만든 거 아니에요? 나도 만든 거지. 그러니까 형도. 어, 나도 완전 쓰레기. 형은 먼데이 퀴즈에서 랩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네. 어 맞아. 나는 진짜. 그리고 나서 형 노래를 진짜 열심히 했다면서. 나는 하면 된다 봐. 그러니까 나도 저는 형 가성이라는 소리를 아예 못 냈던 사람. 진짜? 네, 저 형 가성 내는 게 너무 신기했어. 사람들이 Nothing Bell을 부르는데 Nothing Bell 이 소리를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걸 연습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점점 막 그 세스릭스 막 반가성부터 이제 들어오니까 거기서부터 미친 거예요. 한별이 형 있잖아 옆에 교과서. 교과서지 형. 근데 손이... 이제 좋은 것만 잘 빼먹자고요 형. 그래. 너 걸. 중요한 건 너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형 제 거 아직 잘 몰라요 형. 아니야 너는 한별이 형과 나의 딱 중간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형. 그래서 그거를 계속 까먹으면 안 돼. 누구 쫓아가면 안 돼. 아, 오케이. 근데 한별이 형은 딱 이제 그 사람이 좋은 소리를 찝어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지. 그니까.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원래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해. 맞아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 그런 사람들 많잖아. 둘 다 나는? 형은 둘 다 자기가 잘하고 코치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코치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형은 둘 다 하는 거야. 코치. 그러니까 이제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가르친다기보다는 이제. 그렇지. 난 노래는 가르치는 게 없다. 나 얘기했잖아. 처음. 네. 가르치는 건 있어. 근데 형 아까 내가 엎드려 뻗쳐서 그 플랭크 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야? 한번 때려야지. 백현이 와서 플랭크 한번 때려야 돼. 그 기본 자세부터 필요하대가지고. 아, 그치. 원래 살짝 이게 약간 이제 이렇게 당겨가지고 내 뒤통수 살짝 미는 거야, 이렇게. 아니, 팔이 좀 빨개. 맥주 한잔 하는 거 같네. 아, 왜 이렇게, 아니, 조명이 이래서 그런가? 나만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아니, 나는 형 그 배 힘부터 길을 세가지고 형이 저부터 이렇게 먼저 시켰어요, 그거를. 확실히 좋아져, 배 힘 기르면.
그러니까요. 형 복근 운동 이제 하겠네요? 곧? 형은 복근이 있지. 아, 그러니까 그 어, 쩔지 쩔지. 쩔지. 피자로 다져진 알잖아. 알죠 알죠. 봤어요 봤어요. 성훈 같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정훈아 우리 오늘부터 다이어트니까 운동 열심히 하자. 뭐 먹을래? 피자 먹자. 야, 아니, 형. 아니 백현 형 집에 갔는데 백현 형이 야 성훈아 다이어트지 다이어트지니까 내 형 다이어트해요. 너 나도 형도 다이어트야. 뭐 먹을래? 형 다이어트는 뭐 먹어야 될까? 그러니까 피자지. 피자요? 피자 왜요? 아, 그 피자가 다이어트 되는 피자가 있어. 그랬더니 피자를 시켰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보니까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피자가 왔는데 그거를 먹었지 뭐야.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와가지고 형 다이어트에 된 거 피자 먹어야자니까 그게 맞대. 우리 그 다음부터 운동 안 했던 거 알지 근데? 절대. 절대 안 해. 아니 가끔 영만 형이 나한테 와서 너 왜 이렇게 백현형 몸 같냐 이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운동 신경 좋대요 백현형 저가. 근데 이제 안 해? 이제 안 하니까 이제 막 그렇게 된 거야. 영만 형이 우리한테 나랑 성훈이는 몸이 예쁘다 그랬어. 어 맞아. 자기의 몸을 자기가 모든 트레이너들이 응원 줄 때 하는 말 아니야? 어, 오게 하려고. 운동 신경 좋다. 어, 오게 하려고. 몸 선이 이쁘다. 어... 조금만 해도 근육 바로 나온다. 아 근데 진짜 백현 형은 옛날에 콘서트 때 그 뭐랄까 한번 오픈했었었어요. 네. 아, 그때 제대로 보여줬지. 그 뒤로는 이제 아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때는 막 여기에 막 그 땡호투 시절에 이렇게 하면 날개가 진짜 이만큼. 도마뱀이야? 뭐야? 네. 이렇게 하면 이만큼 나오고 그랬는데. 아, 호날두 아니야? 에이, 그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이 정도 아니고. 네. 그 익룡이 그거는 거의 날개 있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아무튼 형, 내가 볼 때 이거 나 처음 해보는데. 네. 이거 근데 너무 좋긴 한데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지? 왜요? 그냥 화상 통화하는 것 같아서. 아, 그런 게. 아, 그래가지고 계속 사적으로 흘러가 대화가. 이게 너 그렇지. 맞아. 근데 아, 이제 그게 맞지. 맞아요. 근데 가끔 사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되게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형님. 맞아. 뭐 선만 지키면. 맞아. 근데 뭐 형은 항상 뭐 선이고 뭐고 항상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없지만 언제나 솔직해야 돼. 아. 네 아무튼 맨날 형이 요새 뭐 레슨 받으러 간다 뭐 하냐면 레슨 받으러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자극을 받아서 오늘 여기 한번 왔습니다 형. 야 너 어제도 가지 않았었는데? 어제 맞아 어제 올라왔는데 한별형이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한별형 오늘은 어떻게 나왔어요 형? 그니까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형수님 보고 계시나? 그 처갓집 가서 자고 있어갖고. 아 형 오늘 휴가 날이네요 약간? 휴가 날 한별이 형 근데 진짜 5분 대기조지 한별이 형은 무조건 진짜 무조건. 형 멋있어 바꿔주지 진짜 그래서 그 나는 처음에 여기 레슨 나는 형 그 라방에 형이 있는지 몰랐어 야 내가 계속 댓글 계속 올렸어 재환 씨랑도 인사했다 야 아 그래요? 댓글창에서? 재환이랑? 여기 마찬가지였어 아 진짜요? 응. 재환이도 또 이제 소리에 대해 연구를 좀 하더라고 그치 나 아. 재환이랑 했잖아 어 왜냐면 재환이도 이제 자기가 이제 타고난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형에 대한 그 소리 연구를 재환이도 거기 홍대 갈라 그래가지고 내가 소개해줬어 아 진짜요? 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는 너무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았어. 우리 또 노래 욕심 있는 사람들이 댓글 달았다길래 아 이거는 한번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 내가 볼 때 다 이렇게 다 이제 쌀별단이니까. 일단 쌀별이 아이, 팬분들한테 우리의 노래 실력을 인정받아야 돼. 아 진짜로 형 그거. 그분들은 이미 귀가 너무 높아져 있잖아. 그게 때문에 성훈이 근데 팬... 이제 목소리가 중요한데 형 이제 어쨌든 목소리 이제 변백현 목소리 형 아 백현이 목소리는 사실 내가 추구하는 소리지 요새 그거는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몰라, 해보면 다 되더라고. 일단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봐요. 나 요새 되게 임재범 선배님 모든 인터넷 다 파거든. 저도. 진짜 요 응. 형, 그 선생님 커브데일 그 받았죠, 형. 좋더라고요. 어렵더라, 근데 노래 자체. 네. 그건 어렵고. 그래도 억지로 그 친구, 네, 저 아직도 있대요. 뭐가? 재환 씨가 아직도 있대요, 여기에. 아, 아직 재환이 여기 있대요? 재환이가 노래 열심히 했는데, 나 진짜. 아, 좋지. 아, 나는 근데 나 솔직히 말하면 백현이 형이랑 뭐 하나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아쉬운 거 있는데 몰라. 그러게. 있었어. 아, 이번에 근데 그 녹음할 때도 한별이 형이 디렉 받았는데 그때 목이 진짜 안 좋았어. 아, 그거 들었어. 아, 근데 그거 나 진짜 같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 진짜 쉬...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노래인데. 에. 난 그때 진짜 한 30분 만에 끝낼 생각으로, 원래 그 정도 사이즈면 한 30분이면 끝날 사이즈인데 한별이 형이 갑자기 나 첫 소절 부르고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 이틀 전인가 콘서트 해가지고. 아, 콘서트에서. 근데 콘서트 아무튼 콘서트 반응 진짜 좋던데 형님. 맞아, 진짜 많은 분들이 보셨대 진짜. 아, 진짜 그래서 내가 형을 롤모델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야 그게. 아무튼 아 그래, 자꾸 아무튼 나 예능 할 거면은 아 근데 나가서 술 먹고. 그게 아니고 그때 이제 형이랑 나 녹음하는 거 알고 있었어. 한별 형이랑 아는 거 있으면 난 딴 데서 혼자 했잖아. 아, 그날? 네, 그날 똑같은 날. 아, 아 그날 한 거야? 너도? 네, 형, 같은 날. 같은 앨범이잖아. 네, 같은 앨범이죠. 오, 팬분들이 엄청 궁금해 할 것 같아. 그쵸. 뭐 나와요, 여러분? 백현아. 어, 네? 형, 이제 잘생겼다는데, 한별 형이. 나 얼굴이. 카메라 너무 이렇게 밑에 놓은 거 아니야, 아까? 아, 나 심지어 나 방금 씻고 나왔어요. 방금 씻고 나왔는데 이거 뭐 하루 종일 안 씻은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그리고 형 탈색하면 더 그런 거 있지 있는 거 알죠? 나 그래서 덮을 거야. 어, 왜? 자, 왜요? 좀 다른 색깔 해야지 이제 새로운 거 나오니까. 새로운 거 나와. 이게 새로운 거. 아, 때려야지 때려야지. 아, 때려야지. 기대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케이. 아무튼 놀러 갈게요 한번. 형. 자, 어, 괜찮은데 지금 각도? 그래, 지금 괜찮지? 어. 아, 이렇게 했어야지. 야, 졸리야 지금. 어떡하냐? 초반에 다 얼굴. 형은 야, 그런 못... 모습이 매력이야. 형은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여러분, 아까 그거는 각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몇 시까지 해? 아, 이제 끝났어요. 오늘 약간 길만 찾아가지고 이것만 좀 기억하고 있다 다음에 또 와서 또 까먹으면 그 길 또 다시 찾고 해야죠 형. 그때 다시 나도 형, 오늘 가요. 나도 오늘 진짜 깨달은 거 많았는데. 아, 정말. 야, 대단하다 진짜. 근데 형, 근데 우리 아, 이게 또 알면서도 이게 진짜 실전에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 들고 하면은 아 그게 좀 깨지더라고. 이게 계속 더 맞아. 써야. 일단은 많이 해봐야 돼. 무대에서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솔로로 맞아. 노래를 많이 해봐야 돼. 처음에는 긴장하면 이 목 주변 근육까지 그냥 으로 긴장된다니까. 긴장하는 순간 내가 그 아까 냈던 그 가벼운 소리를 잊어버려서 질러버린다고. 그럼 그럼. 아, 그래서, 뭔 느낌인지 알지. 네, 그게 결국엔 그게 멋있는 줄 알게 되는 순간 그걸 질러버린 순간 그 길을 다시 찾기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조금 이게 힘 빠져야 되는데 이제 긴장한 순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또 그래서 레슨을 계속 해야 돼. 맞아. 계속 그냥 몸에 익을 때까지. 한별이 형 막 자고 일어나도 노래를 그냥 해. 난 그렇게 되고 싶어. 아, 근데 소리는 평생 찾아야 되는 거. 근데 그 맞아요. 평생 공부하는 거죠. 나도 평생 해야지. 나도 형 저도 캔디 녹음하고 그 다음부터 목 상태 진짜 좋았잖아요. 계속. 그렇지. 한별이 형이 이렇게 녹음하면서 야 진짜 많이 좋아졌다 이거 진짜 많이 했었는데 맞아. 이제 내가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레슨도 못 가고 그리고 몸 상태는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까먹잖아. 거짓말 안 해 소리는. 진짜. 근데 진짜 한별이 형이 옛날에 그랬어. 이제 계단이라고 올라가면 또 주춤하고 올라가면 또 주춤한다고. 근데 내가 네. 지금 주춤하는 상태야. 한 번에 해보는 게 없다니까. 진짜 형은 그때 최고다. 그거, 근데 그거 그렇게 한 사람이 형 많이 없어요.
근데 얘는 진짜 해야 진심이야 소리. 어. 해야 돼. 아이 그게 형 진심이 어. 주무기잖아 주무기. 그리고 형은 나한테 항상 이래.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같이 뭐 게임 하다가도 얘기하면 형 형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뭐 가수의 꿈을 갖고 뭐 어떻게 이러면 야 형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걸 이렇게 가지고 하더라고 형은.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 볼 때 아닌데 형은 항상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한다 하면서 계속 꾸준히 하잖아요. 그게 이제 너는 안경 같은 데서 맞췄냐? 그게 아니고 야 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냥. 아니 근데 형 솔직히 얼굴은 내가 조금 더 낫잖아. 근데 그건 맞지. 야, 나... 그거는 인정하는 부분이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냥 매력으로 가는 거지. 형 그런 거 하지 마. 나 진짜 죽어. 형 하지 말고. 일단 나 형한테 안경 빌린 거랑 티셔츠 우리 집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갈게요. 그래 야 그거 언제 갖다 줄 거야. 나 우리 집에 너 티셔츠 아직도 있어. 그 내가 형한테 이거 형 금방 가져가 준 갖다 줄 거 알죠? 이러니까 형이 뭐라 했잖아. 안 믿어. 왜냐면 야 너같이 얘기한 애들 아직도 안 가져왔어 하면서 얘기하더라. 그래 우리 집에 티셔츠 없어 이제. 아, 형, 나 봐라 이거. 나 검은 기본 티만 입고 다녀. 그때 갔을 때도 검은 티가 다섯 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 하나 가져왔는데 내가 그 다시 가져갈게요. 어 간소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욕심내지 말고. 아 그리고 형 그거 뭐냐 그 선물 고마워요. 뭐 아 와인? 형 이사 선물. 그래. 우리 형이 이제. 때밀어요. 아 시원하다. 야, 와서 등 좀 밀어라 완주 와서 손가락 와서 등 좀 밀어. 아, 너무... 뭔가 사람이 이렇게만 놓으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미치겠다. 괜찮다니까 괜찮다니까. 가방 메고 가야겠다. 어디? 집에 가야지. 어디 가야지? 아, 집 맥주 마신 것 같은데. 아, 맥주 마신 것 같은데. 맥주 한잔 같은데. 실외기실로 와. 어디? 실외기실. 아무튼 나 이제 가요. 예, 형 가고 조만간 또 이거 해요 형. 레슨. 예. 요. 파이팅. 고생했어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어요, 형님.